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자가 면역성 병이라는 이 병의 종류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자가 면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몸 속에 있는 면역 세포, 다른 말로 백혈구들은 종류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 뭐 다른 건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고, 제일 중요한 면역 세포가 어느 세포? T 세포. 이 T 세포가 면역 세포들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들은 이 우리의 그 생각, 내면의 환경에 반응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T 세포의 유전자들은 아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T세포는 우리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는 뇌세포의 일종인 아니냐 할 정도로 뇌와 T세포의 관계가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일어나는 변화가 그 T세포의 유전자에 아주 예민하게 영향을 미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생각에 조금 이런 변화가 오면 T세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T세포의 활동이 변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었고, 그 심리학은 psychology죠, 그렇죠? 면역학, 이게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면역학. 면역학은 이 백혈구들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심리학과 면역학이 분리될 수가 없다. 는 사실. 그다음 면역학뿐만 아니라 생물학, 예, 네, 생물학. 그래서 생물학은 뭐예요? Biology죠, 그렇죠? Biology. 면역학은 Immunology. 뭐라 부르고? 심리학은 뭐라 부른다고요? Psychology. 이게 다 따로따로 놀았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유전자가 우리 내면의 생각에 반응해서 변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뒤에는 이게 따로 놀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리의 상태에 따라서 면역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사이코 이뮤놀로지라고 해요. 그 이게 하나가 되어버렸어. 사이코 이뮤놀로지. 그 다음에 이 심리학하고 생물학. 예, 이것도 더 이상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예, 이 사이콜로지하고 바이올로지. 이건 뭐예요? 사이코 바이올로지. 또, 이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바이오사이콜로지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없던 새로운 학문.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어떤 부모로부터 정해진 유전자를 타고났더라도 나의 생각, 나의 내면의 환경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사이코 이면화라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 유전자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면 그 유전자는 글자들입니다. 크시, 유전자가 글자예요. 여러분 세포 속에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드디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자 인간 게놈은 유전자를 아주 어려운 학술적 용어입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되었다. 언제? 네, 2003년. 네, 한 17년 됐죠. 18년. 여기 보면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의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읽을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됐다. 유전자를 읽을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는 누가 만든 글자예요? 신이 만든 글자다. 여러분, 유전자가 글자라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세포예요. 이 세포막이고, 이거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거고, 이거는 세포핵입니다. 핵. 세포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염색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염색체. 염색체. 이 염색체는 보니까 여기 실인데 실뭉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이 뭐냐면 바로 유전자예요. 실. 실이 유전자예요. 그래서 염색체는 실뭉치야. 그러면 염색체는 뭐 덩어리예요? 유전자 덩어리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요 염색체가 여러분의 세포 안에 딱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몇 개가 들어있냐면 자, 이제 몇 개 들어있냐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유전자 실을 확대해서 보니까 요렇게 보여. 보이는데 이제 이게 정확한 모형이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꼬불꼬불한 줄이 몇 개예요? 줄이 두 개예요. 그렇죠? 이 두 줄 사이에 이런 빨간색 물질과 노란색 물질, 파란색 물질과 초록색 물질이 어떻게 돼 있어? 꽉꽉 조립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줄 사이에 있는 요 조립된 물질의 종류는 몇 종류요? 네, 네 종류밖에 없어요. 노랑, 빨강, 파랑, 초록. 여기도 노랑, 빨강, 파랑, 초록.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글을 쓰는 노트 자 공책을 보면
반드시 공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줄이 있어야 돼요. 왜 줄이 있어야 돼요? 줄이 없으면 나중에 써놓으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자, 이거 줄이 없어 지금. 그런데 이 그런데 이 자는 여기다 써놓고 그 다음에 상 자는 여기다 쓰고 구 자는 여기다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상이 구가 군지 이상 군지 그래서 반드시 노트에는 공책에는 뭐 있어야 돼? 줄이 있어가지고 이상구라고 써야 이상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여러분 염기 한번 해보세요. 염기 염기라는 네 가지 글자예요. 네 가지 글자들 두 줄 사이에서 써야 돼. 예. 그런데 여기 왜 꼬불꼬불하냐? 왜 꼬불꼬불하겠어요? 이게 꼬불꼬불하지 않으면 한없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포라는 아주 좁은 공간에 탁 넣기 위해 꼬불꼬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켜졌다가 꺼졌다가 아시겠죠? 그게 글자예요. 그거를 어떻게 했다? 해독했다. 인간이 해독하기 전에는 누구밖에 해독 못했는데 신만이 해독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글자다 이거예요. 글자.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뜻을 나타내요. 생각을 나타내는 게 뜻이에요. 그리고 글자라는 것은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글자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어디서 나타날 수는 없어요. 우리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만들기 전에는 한글 없었다고요. 예. 네. 한글 없어서 우리는 무슨 글자 빌려다가 쓰고 있었어요. 중국의 한자. 그러니까 한자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만 한자 알지. 예, 국민의 대부분은 글자 몰랐어요. 예. 여러분,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려고 결심을 했는지 아세요? 예. 참, 세종대왕은 이 백성들을 진짜 사랑한 사람. 어땠냐면, 밤에 그 서울, 밤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고 해서 이제 야행이라 그래요. 왕하고 신하하고 이제 밤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걸 야행이라 그러는데 야행을 하는 도중에 저쪽에서 왁자왁을왁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난 안 해요. 저는 아니라고요. 내가 안 죽겠어요.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포졸이 노비를 한 명 잡았어. 그런데 왜 잡았냐? 그랬더니 주인을 이 노비가 죽였대요. 응. 그래서 증거가 뭐냐? 하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 뭐냐면
이 주인 누구누구를 죽여주면 돈을 얼마를 준다라는 계약서예요. 거기다가 이 노비가 어떻게, 그래서 나는 주인을 죽이겠다. 얼마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손바닥으로 이 목에다 해서 찍었어. 그래서 맞춰보니까 그 노비 손바닥 맞아요. 그 이 너 맞네. 그랬더니 노비가, 전 뭔지도 모르고 찍었다고요! 세종이 보니까 노비가 속았어. 네. 그래서 철저히 수사해서 진짜 범인, 둘째 아들이 범인이야. 그래서 잡았고, 그다음부터 세종대왕이, 이렇게 백성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이렇게 속아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때는요, 한글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 난리가 나요. 누가 난리를 치게? 명나라가. 우린 이제 중국 글자 안 쓰겠다. 우리 글자 만들어서 우리가 쓰겠다.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명나라 속국이 아니다, 이거야. 우린 독립국이다. 그래서 명나라 쳐들어와. 그래서 신하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은 죽고 나서 아들 문종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데도 어떻게 아들에게 왕권을 줬어요. 그걸 양위라고 그래. 왜 그랬게? 한글 만들라고. 왜? 명나라가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신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패한이 되옵니다. 명나라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패하. 동초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대세가 글자 못 만드는 상황이야. 그래서 세종은 내가 지금 글자를 만들어 놓으면 대대손손으로 사용될 것이고, 안 만들면 뭐예요? 영원히 중국 글자 쓰고 중국의 영향력 밑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아들 보고 너 왕해라. 그리고 세종대왕은 저 불광동 진관사로 숨어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신숙주하고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한글 만들었어요. 박수! 진짜 그 왕이라는 권력까지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 된 거예요. 왜 한글은 무슨 글자예요? 디지털 글자야, 그게. 한문은 디지털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그 중국 컴퓨터 써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는 그냥 유전자도 디지털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요 네 개의 염기가 알파벳이에요. 그 알파벳 네 개 가지고 다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유전자 부속품들이 바로 이게요. 요 염기, 노랑 염기, 빨강, 파랑, 초록색 염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있고, 요거는 줄이에요. 그렇죠? 토막 줄.
그 줄을 다 연결해서 그 줄 만드는 물질 하얀색 물질은 당이에요, 당. 그 다음에 줄과 줄을 이어주는 이 갈색 물질은 인산. 그 다음에 네 가지 종류의 염기. 여러분 먹는 음식에서 다 이게 공급돼서 이 유전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하얀색 줄, 당, 당하고 염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염기를 아데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 당, 인산, 염기. 그래서 그다음에 염기 요거는 뭐예요? 인산 요거는 당. 여기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인산, 요거 염기, 당. 그래서 인산, 염기, 인산, 염기, 당 해야지 세 가지 물질이 하나로 딱 돼 있는 것을 DNA라고 합니다. 그 요게 DNA. 그래서 DNA의 종류는 몇 가지예요? 염기의 종류가 네 가지이기 때문에 DNA 종류가 네 가지. 그래서 이 DNA 네 가지 종류의 DNA가 이렇게 결합을 해. 조립이 돼요.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해서 붙여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길게 만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두 줄 사이에 기록된 글자야.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몇 가지예요? 컴퓨터 글자? 네? 컴퓨터 글자는 두 종류예요. 그렇죠? 뭐하고 뭐예요? 네, 0하고 1입니다. 그래서 1, 2개, 0, 2개 라고 이렇게 써놓아도 요 순서가 다르면 뜻이 달라져요. 그렇죠? 1, 0, 1, 0. 그렇죠? 1하고 두 개씩이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순서가 달라졌어. 그러면 순서가 다르면 뜻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응? 이상구인데, 이 상자에 이 이응을 여기다 갖다 놓고 시옷을 여기다 갖다 순서를 바꾸면 이상구가 뭐가 돼버려? 이 악구가 돼버려. 이 악구는 어떤 놈입니까? 맨날 깜짝깜짝 놀라. 앗! 앗! 상구는 얼마나 근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란 게 순서만 바꿔놓으면 이게 웃기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도 마찬가지. 이 DNA의 순서가 바뀌면 변질된 유전자가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전자는 글자니까. 자, 1100하고 1010은 달라. 그리고 또 1001도 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달라요? 네. 0011도 달라. 그래서 이 알파벳이 1하고 0 딱 두 가지라도 실제로 글자를 만들어서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뜻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컴퓨터와 똑같아요. 그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깔려있죠.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도 이 컴퓨터 프로그램 열어보면 뭐밖에 없어요? 00111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도 전문가들은 쫙 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유전자 글자를 DNA 서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염기 서열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혹시 병원 가실 일이 있을 때
앞으로는 좀 유식하게 얘기하세요. 모든 병은 염기서열에 뭐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전자가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무식하게 간이 안 좋아서 왔다. 안 좋다가 뭐예요? 안 좋다. 예. 뭐 그러지 말고 간세포 안에 염기서열의 문제가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염기서열까지 다 알고. 그래서 여러분도 특별히 잘 봐주실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글자예요, 글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유전자는 뭐예요? 사람은, 인간은 뭐다? 와, 글자다. 그래서 모든 유전자는 글자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이 DNA 하나가 뭐에 속한다? 이 문자, 알파벳이다. 그래서 이 DNA가 세 가지 종류의 DNA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세 가지 종류의 뭐예요?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된 뭐와 같은 것이다? 단어. 자, 그래서 이게 계속 길게 연결이 되면 단어가 길게 연결이 되면 뭐예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해당한다? 문장에 해당한다. 예. 네. 그래서 이 염색체라는 것은 문장 덩어리야. 문장 덩어리면 뭐예요? 책이죠. 그래서 염색체를 하나님만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무슨 책? 생명의 책을. 이제는 누구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책이 몇 권이냐? 23권. 염색체가 23개다. 그래서, 이 염색체, 책은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지만, 실제로 염색체들은 23개가 그 크기가 다 달라요, 사이즈가. 그 염색체를 키 순서대로, 키가 제일 큰 염색체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3번 키 순서대로 쫙, 이제 늘어놓고, 자, 1번 염색체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있고 2번 염색체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뭐라 그래? 그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요, 지도. 자, 그래서 1번 염색체를 들여다보니 어떤 유전자가 거기 있냐 보니까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전립선. 여기 유전자가 변하면 녹내장.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결국은 유전자가 변해서 치매가 온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폐암이라는 암은 3번 염색체상에 있는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하니까 폐암에 걸리더라. 여기는 대장암. 자, 여기 보니까 파킨슨스 병은 4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가 변질된 병이구나. 그래서 무수한 병이 있죠. 여러분 모르는. 자,
당뇨병으로 7번 염색체성에 바로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이 된다. 걸린다. 유방암은 여기다. 예. 네. 뭐, 그 다음에, 동맥경화는 여기고, 예. 네. 췌장암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총수를 따져보니까, 약 한 2만여 종류가 넘는데, 그 2만여 종류가 넘는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 밝혀졌어. 자. 그런데, 여기, 21번 염색체,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자가 면역병에 걸린다. 그래서 자가 면역병이라는 병은, 자기 자신의 T세포가,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병이 생기는 병을 자가 면역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느 세포의 유전자가 변한다고요? T세포 유전자가 변해요. 자, T세포는 인간을 만드신 신께서,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만들 때 그 T세포의 역할을 무슨 역할을 하라고 유전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이 글을 썼을까? 얘가 암세포가 생길 텐데, 살다가 보면, 만약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주겠다라는 뜻을 쓴 거예요. 그 죽여주려면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전자를 글자로 기록해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나라는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자, 여기 보면 BRCA1, 유방암, 또는 종양 억제 단백질 17번 염색체. 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잘 생기를 받아서 잘 켜지고 작동을 하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럼 종양 억제 단백질은 이 뭐 하는 단백질이냐?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암세포가 안 되도록 억제해 주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암세포가 돼도 다시 그 암세포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다 치유 물질이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치유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인간을 건강을 잘 유지하고 병들지 않도록 행복하도록 살게 하기 위하여 다 조치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다 유전자에 입력해놨다 이 말이야. 박수 오세요. 그리고 이건 BRCA라는 물질 이름이에요. BRCA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데 유방세포가 저건 뭐냐?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그럴 때
그 변질되지 뭐예요? 못하도록 억제해주는 물질이다. 그러면 유방암 환자는 왜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저 BRCA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서 그렇다 이거예요. 왜 꺼졌어? 왜 꺼졌어? 내면의 환경이 유전자 꺼는 환경이었다. 내 마음 속에 누가 너무 밉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구조를 보면 참 행복하기 어렵게 돼 있어. 그렇죠. 특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때문에 또 누구도 불행해. 남편도 불행하고 온 집안이 불행해.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유전자가 꺼지도록. 자, 그 유전자가 꺼지면 어떻게 돼? 병 걸려. 그렇도록 우리의 이 뇌 속에 나쁜 생각을, 그 미운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영적 에너지, 우리를 죽도록 하고. 그래, 그것을 여러분 악령이라 그럽니다. 네. 그리고 그런 영들을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귀신들, 잡신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무당들은 주로 누구와 상대하는 거예요? 네, 잡신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비싼 반지 갖다 팔면 그게 한 1,000만 원 되는 반지가 있는데, 근데 딸이 셋이야. 근데 엄마가 이 반지를 딸 셋한테 보여주면서, 너희들 중에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응? 딸에게 줄 거다. 그러면 딸 셋이가 어떻게 돼요? 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네? 이제 중상모략하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 언니는 엄마를 별로 안 사랑한다 해서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영이야? 악령이다 이 말이야. 무조건 이게 하나도 아름답지도 않고 너무나 더럽고 추한, 네?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내면에 넣어주는 영. 악령이라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분명히 하죠. 그래서 그 악령의 반대,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넣어주는 영을 무슨 영이라 그래? 그걸 성령이라. 그래서 성경은 자꾸 성령을 받으라.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령을 받아. 나는 성령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악령을 받으면 증오스럽고 분노가 들끓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속에서,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요. 아무리 여러분 그 텔레비 그 연속극들 보면 다 대개 보면 이런 종류의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다 재벌 집이야. 근데 시어머니가 못됐어. 근데 누구는 착해? 아들은 착해. 그래서 그 아들이 재벌 아닌 집, 돈 없는 집 딸을 좋아해. 그럼 시어머니가 어떻게 중상모략을 시작한다고? 그 착한 돈 없는 집 딸, 그 여자 직원을 중상모략한다고. 그래서 아들이 오해를 하고,
그래서 그 착한 여자는 또 울고. 그래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고. 뭐 이런 아주 악한 얘기야. 악령의 세상이야. 그거는 그렇게 잘 살아. 삐까뻔쩍하게 살아도. 그렇게 살면 그거, 그런 삶이 어디의 삶이에요? 지옥의 삶.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영, 성령을 받았으면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아, 용서할 수 있고. 그렇죠. 지우야, 학교에서 어떤 놈이 왕짜증나게 하면, 미워하면 지우가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지. 근데 어떻게 하면? 용서하면. 그래서 왕짜증나게 하는 거는 지우가 이뻐서 그래. 그러니까 왕짜증나게 하거나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내가 이뻐서 그렇지? 그래, 나도 너 이뻐해 줄게. 네. 아, 그러면 그 자식이 집에 가가지고, 아, 지우가 나를 이뻐해 주겠대. 그래서, 자, 이 유전자가 글자라는 거예요. 글자는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어야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는 누가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 생기를 받아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다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체들은 누가 만든 게 분명해요? 하나님의 글자예요. 그래서 이 그 유전자 지도를 끝까지 완성해낸 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신만이 읽을 수 있는, 신만이 읽을 수 있는 무슨 책? 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유명한 과학자예요. 네.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거의 완성되었다며, 한때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무슨 책? 생명의 책을, 네. 책 맞아요, 아니요? 네. 이제는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유전자들은, 이 유전자는, 자, 무슨 뜻이 나타나 있어요? 너희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세포들이 암세포가 되려고 할 때 내가 암세포로 변하지, 뭐요? 않도록 억제시켜 줄게. 라는 뜻이지. 너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려고 그럴 때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억제시켜줄게.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당뇨병 걸리지 않게 해줄게. 네. 당뇨병 걸리지 않게 해줄게. 네. 여기는 뭐예요?
간질 걸리지 않게, 비만 걸리지 않도록 해줄게. 이게 다 이 유전자들만 작동을 잘하면 아무 병도 안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들은 다 이런 병에 너희들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 베타파로 만들어가지고 이 유전자가 작동을 어떻게 못하도록 하면 그래서 병이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병들 다 안 걸리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유전자다. 네. 그래서 또 네가 유방암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다시 이 유전자를 어떻게 켜서 활성화시키면 유방암을 낫게 또 되어 있다. 아무 걱정 말고 나의 사랑만, 나의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무조건적 사랑만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면 되게 되어 치유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 이 지도 전체가 다 한마디로 줄이면 뭐게? I love you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죠? 그게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글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만든 글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유전자에 대해서 생각만 조금만 깊이 하면 진화론이란 것은 그냥 없어져요. 진화론은 자 유전자 하나님이 안 만들고 뭐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글자가. 글자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유전자입니다. 네. 왜 이게 유전자 글자라는 게 나타나면 자기들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유전자에 대해서 취미가 없어. 유전자 자꾸 피해요. 네. 그래서 유전자를 꺼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응? 그게 사랑의 반대, 증오심, 분노. 어? 그래서 우리 기가 막히잖아. 그 유전자 꺼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성령을 받아들이면 유전자가 탁 켜진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거부해버리면 참 누가 황당할까요? 하나님이 황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정말 이 글자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있구나. 그거를 알 때 저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무신론자로 살 때는 허무해 죽겠더니.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구나.
그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나를 매 순간순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성령을 받으면 유전자는 알파파가 돼서 유전자는 어떻게 행복해. 그리고 회복이 돼. 그런데 내면에 너무 복잡해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는 살기 싫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변해요. 왜? 베타파. 막 베타파보다 더 나쁜 감마파. 나쁜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면 내 생체 전자파가 막 베타파, 감마파가 되면 유전자가 나쁘게 변해. 그래서 그 생각 중에 제일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생각이 뭐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T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서 회의를 해.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는데 좀 죽여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 몸을 공격한다니까. 콩팥을 공격하죠. 관절을 공격하죠.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알고, 하나님은 이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게 되어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 나는 지금부터 살고 싶다. 아시겠죠? 그러면 T세포가 살고 싶대. 그럼 우리가 콩팥을, 관절을 공격할 이유가 없네. 그러면 살고 싶다니까 무슨 바이러스 암세포 생기면 다시 어떻게 다 죽여주고 정상적으로 일하자. 그렇게 되면 건강이 회복돼. 아시겠죠? 그러나 그런 뉴스타트를 안 하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게?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나의 여러 부분을 공격해서 자가 면역력이, 면역병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영적 에너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병원에서는 T세포 요 놈이 골치야. 요 놈을 어떻게 해야 돼? 요 놈을 죽여야 되겠어. 그래서 T세포 죽이는 약,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문금순 씨. 이쁘죠? 예. 저분은 뭐, 60이 넘어도 맨날 유치원생 같아. 근데 저분의 동생이 문금자라는 동생. 이름들은 좀 촌스럽죠. 금순이 금자. 근데 금자 씨는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전식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천식이 막 굉장히 심한 천식은 이 T세포들이 오히려 뭐요?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해서 막 천식 그 증세를 더 악화시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무슨 약까지 썼냐고 하면요. 세상에, 항암제까지 썼어. 항암제 쓰면, 왜 항암제를 썼게? 왜? 이 T세포, 과민해져가 발악적으로 막. 그래서 조금만 스트레스가 가면 막, 그냥, 뭐 그래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T세포가 너무 발악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항암제를 써자. 왜? T세포 죽이죠. 그런데, 언니가 이제 암이 났단 말이에요. 낳고 이제, 참 사람들이 이상해. 언니가 뉴스타트에서 암이 나왔으면, 뉴스타트 가자. 그러면 순순히, 어떻게? 언니도 낳았는데, 그리고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안 올라 그러다가, 제가 아마 그 문금자 씨 때문에 문금자 씨 동네 그 분당 근처로 가서 세미나를. 그때 이제 와가지고 유전자가 뿅! 켜졌어. 그래서 그 죽을 고비를 몇 번 넘은, 뭐 10년, 20년 된 기관지 전식이 어떻게 지금 완전히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T세포를 왜 죽여? 그렇죠? 왜 T세포죠? T세포를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적 사랑 생기로 달래면 T세포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으면 자가 면역병은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무엇으로 치유한다? 생기로, 사랑으로, 무조건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파파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어떤 질병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생기와 생명과 기본 여건만 잘 구비해주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